물보라가 너무 시원하다. 야, 물도 너무 차갑고. 안녕하세요.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곳은 설악산 12선녀탕 계곡입니다. 아,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12개의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남교리 탐방 안내소에서 시작해서 복숭아탕까지, 복숭아탕 이름이 용탕폭포예요. 거기까지 왕복으로 갔다 오는 코스인데 왕복으로 다녀오시면은 약 8.4km가 되겠습니다. 이 탐방로는 복숭아탕이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오르막인데 누구나 걷기 쉬운 길이에요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갈림길이 없습니다. 그리고 복숭아탕을 올라가기 뭐 한 5분 정도 되려나요? 그 정도만 약간 가파르지만 거기도 옆에 난간이 있으니까 그걸 잘 붙잡고 올라가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. 자, 이번 설악산 12선녀탕 계곡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. 출발합니다. 와, 물이 엄청 많네. 야, 오늘 복숭아탕 볼만 하겠다. 자, 이 12선녀탕 계곡 탐방로가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걷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. 근데 요즘에 이제 장마비가 좀 내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이 계곡 수량이 너무 풍부해서 제 목소리가 들릴까 싶을 정도예요. 예, 오늘도 아마 멋진 이 계곡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또 저도 참 궁금해집니다. 자, 가시죠. 우와, 폭포가 정말 멋있네요. 우와. 우와. 이 12선녀탕 계곡은 이 계곡이 굉장히 여기도 협곡이에요. 그리고 계곡이 계속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물소리도 굉장히 크잖아요. 이게 아주 우렁차고 힘차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. 와, 진짜 오늘 물 많아서 좋네요. 와, 계곡이 엄청 우렁찹니다, 소리가. 야, 대단하다. 아, 탐방로도 걷기에 편하고, 아, 누구든지 걷기에 좋을 것 같아요. 아, 역시 여름 계곡은 이 수량이 풍부해야 해요.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소리가 너무 우렁차니까 너무 기분까지 시원해지는 거 있죠. 자, 앞에 보시면 저쪽에 너럭바리가 있어요. 저기가 앉아서 계곡도 보면서 잠깐 쉬기가 좋습니다. 와, 이 골에서도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도 시원하고, 계곡 물소리며, 너무 오늘 정말 시원하다. 멋지다. 오.
좀 골이 깊어가지고 계곡이 벌써 엄청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네. 여기 다리 이름이 흑백교인데요. 왜 흑백이냐 하면 아래 흐르는 계곡의 바위가 검정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. 그래서 참 독특한 곳인데 그래서 다리 이름도 흑백교입니다. 제가 오늘 계곡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를 굉장히 좀 하이톤으로 해야지 잘 들릴 것 같아요. 와, 야, 진짜 여기 한쪽은 바위가 검정색, 한쪽은 흰색이에요. 여긴 또 시원하네. 여기 무슨 나무인가? 와, 저 앞에 있는 것이 은공폭포 같아요. 와, 와, 멋지다. 길이는 따로 없다. 새끼들. 와. 물이 고이면 다, 너무 투명하다, 물빛이. 야. 이렇게 땀 흘릴 때는 정말 풍덩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들겠네. 네. 바위를 타고 오르네. 제가 지금 걷기 시작한 지 한 얼추 2시간이 지났는데요. 위에 올라오니까 여기도 지금 아주 넓은 너럭바위예요. 예전에 제가 여기를 왔을 때는 이 바위가 물이 없어서 여기서 앉아서 쉬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 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온통 바위를 다 계곡물이 적시고 있습니다. 보기에는 너무 시원한데 여기 잠깐 앉아서 쉬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서 쉬어야겠어요.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참고했다가 이 너럭바위에서도 한번 쉬어보세요. 와. 와, 이 물보라가 너무 시원합니다. 야, 지금 여기 계곡은 지금 수량이 풍부해서 조금만 높은 바위가 있으면 이렇게 물만 타고 내리면 다 폭포예요. 오, 시원해. 너무 시원합니다. 여기도 단풍나무가 아주 많아서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좋을 것 같아. 가을 분위기다 여기는. 와, 단풍나무 정말 많다. 이 아래로 지금 굉장히 멋진 계곡이 흐르고 있는데요. 아마 이제 복숭아탕이 많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정말 근데 오늘 너무 멋지네요.
시원하다. 아, 저렇게 작은 폭포도 너무 이쁘고. 오, 여기 골바람이라서 너무 시원하네. 와, 야, 물이 내리기만 하면 폭포네. 와, 정말 오늘 물이 너무 많아서 12선야탄 계곡이 처음인 것 같아, 이렇게 물이 많은 게. 와, 자, 이제 이 계곡길은 다 걸었고요. 자, 바로 위에 한 50m 정도만 올라가시면 저기가 복숭아탕 전망대입니다. 그러니까 용탕폭포라는 이름인데, 저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이 길만 조심해서 가시면 저기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이 굉장히 멋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저는 올라갈게요. 으쨔. 자, 여러분, 뒤에 보이는 복숭아탕. 이 폭포 너무 멋지죠? 이 모양이 마치 복숭아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파있는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으로 이렇게 폭포가 흘러내려서 여기를 일명 복숭아탕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 원래 이름은 용탕폭포예요. 자, 아무튼 오늘처럼 수량이 풍부하니까 이 복숭아탕으로 흘러내리는 이 폭포가 정말 바위를 계속 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, 그런데 오늘 정말 이 12선야탕 계곡의 이 복숭아탕은 정말 제가 본 중에 가장 오늘 멋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그 12선야탕 계곡을 이 복숭아탕까지 편도로 4.12km를 왔어요. 그러니까 왕복으로 내려가면 약 8.4km, 약 8.5km가 되는데, 여기까지는 그다지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.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서부터 설악산 대승령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도 약간 모자라다 하신 분들은 요 바로 위에 둥흥폭포라고 있어요. 거기까지 하면 한 또 2km가 정도 늘어나는데, 거기까지는 그래도 트레킹으로 가실 수는 있는 곳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12선야탕 계곡 트레킹 마치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